뭐 요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고 왜냐면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석이 붙어있는 열정의 검 마고 다시 유령 무기로 가는 에스테틱의 단검도 요새는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건 뭐예요? 이온 충격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속 크리가 붙어있는 템인데 때릴 때마다 전기가 충전이 돼서 100이 되면은 데미지 100짜리 번개가 이렇게 나가는. 아 지금 7회갈 양념도끼를 여러 개가 더 중첩이 된다네. 유니크 패시브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는데? 유니크 패시브일 텐데. 당간이 맥스치는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다는데 37회갈 양념도끼 얘기가 7회갈 양념도끼가. 네. 근데 그렇게 갈 정도면 경기가 많이 비웃겠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에 15%를 깎는 거예요. 7회갈 양념도끼가 중첩이 된다면 이거 패치되기 전에. 그걸 제대로 빨아야 되네. 두 개 정도면 곧 패치를 된다. 이거는 해야 돼. 지금 패치되기 전에 즐겨야 되네. 그렇다면 뭐 최후의 속삭이 가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불클 땅땅땅 세 개 가면 끝이네. 오늘 제가 밤을 새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저 대신에 그 방으로? 꺼져. 오공도 궁극기 어 오공도 다다다다다 광고 쫙쫙쫙 진짜? 오 단순히의 시대가 아니 나는 패치되기 전까지 안 하려고 무슨 왜? 패치? 이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저는 뭐 비겁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바뀔 거 미리 해서 그걸 또 익숙해지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요. 아무튼 지금 얘기로는 대판은 내가 못한 건지 약한 게 아니다. 대판은 지금 엄청 좋아졌다라는 사기다 수준 사기다 수준 아리 대파리 이거 지금 다시 뜨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아리한테도 되게 좋아. 대파 넣고 홀령질주 폭딜. 대파가 사실은 겨울에 또 김장철에 많이 쓰는. 그러니까 쪽파인가? 요새 굴도 들어가고 잡아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빵 터지는데?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실 지금 또 탱템이 대자연이 없어져서 네 그 마방을 뭘로 가야 될지 그 결국 뭐가 남냐면 그 뭐죠 십자가 모양 있는 거 주문포 십자 벤시의 장막 아 벤시 베일 이걸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주문포 십자 그 다음에 아 이번에 대신에 그 정령 형상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정령 형상 재료템에 마법 무효의 망토가 아니라 음전자 망토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되게 좋아졌어요. 정령 형상도 비싸진 만큼 쿨 그 회복이랑 기존에는 회복량이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이로운 효과들을 20% 늘려주게 바뀌고 쿨감도 20인가 15로 더 올라가고 대자연의 형상이 아니 정령의 형상이 이제는 그 대자연의 힘 쪽을 커버를 하는 거고 수은 장식 뒤 상위템 이제는 레이디 딜러용 제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BF랑 조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수은이라는 액티브 유니크 패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생겼고요. 디스펠도 생겼어. 맞아. 그거는 자기한테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군한테 걸린 저 저만 풀어주고 힐처럼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생겼어요. 재밌는 게 서포터는 지금 제일 큰 화두는 과연 이 정령석이 효율이 좋냐 안 좋냐. 왜냐면 현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약간 그 황금의 심장이 사라지고 현자의 돌이랑 이제 케이지의 행운이 서포터 대표 골템이 됐는데 이 시야석이 와드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박을 수 있는 게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서포터한테 좋냐 안 좋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되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금의 심장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굳이 다시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무 없어 정글러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 패치가 정글러들이 어떤 그 더티파밍에 뺏기고 뭐하고 근데 더티파밍이 여전히 잘 되고 정글러들은 더 힘들어진 잘 되진 않는데 예전까지만큼 예전만큼 잘 되진 않아도 어렵지 않아. 근데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생겨난 게 시간대별로 골드를 얻을 수 있는 획득량이 늘어났잖아요. 네. 재밌는 게 정글러는 그런데 별로 부유해지거나 이런 게 없고 서포터는 확실히 어떤 템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즌3의 핵심은 서포터와 유틸리티가 아니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글러들 중에 이제 문도 같은 정글러들은 돈템을 좀 가고 싶은데 KGA 오늘 가자니
황금의 심장이 없는 게 너무 치명타인 거지. 그래서 황금의 심장을 다시 살린다라는 뭐 PB 서브에 황금의 심장이 나왔다는 얘기도. 근데 저건 저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 크리 돈룬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탐의 검. 탐의 검이 되게 좋아졌잖아. 탐의 검 많이 가요. 그게 이제는 민연 칠 때였나 죽일 때였나 그때마다도 추가 돈이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졌죠. 특성 중에도 소매치기 특성도 있고. 좀 쏠쏠해. 깨알 같은 재미들이. 근데 그만큼 학습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 학습량에 거부를 느끼는 유저 혹은 와 내가 원래 좋아하던 게임인데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어라는 유저. 거부하는 유저들은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약이 나오고 정의화되면 그거 보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장르 게임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이런 대격변은 진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사람들이 어우 너무 어려워 우르릉 다른 게임으로. 저 솔직히 되게 어려워졌어요 게임이. 네. 근데 지금 대체가 북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도타2의 인기. 아 뭐 화면 또 깜빡했어. 화면에 계속 이름 붙여주세요. 미미 두 명이에요. 미미 오~ 저기 미미 왼쪽은 대머리 미미야 대머리. 자리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네. LOL은 정말 이런 큰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즈가 굉장히 타이밍도 잘 잡고 머리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타2가 유일한 어떤 그 대항마. 근데 중국에서는 도타2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도타의 인기가 워낙에 많았던 나라고 유럽 쪽에서도 도타2의 인기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북미와 이제 한국만 놓고 보면은 사실 도타2의 인기는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충분히 시도한다고도 이거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다른 대안이 사실 좀 마땅치 않아. 재밌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보다는 하다 보면 익혀지는. 공부를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익혀지는 스타일이라. 어쨌든 우리는 그 고랭들 이런 뭐 천상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 그러니까 1500대 이하에서 일반 유저들, 그런 유저들한테 지금 너프되기 전에 꿀을 빨아야 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대파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 나란 안 좋아졌다. 그리고 1주년 또 기념 이벤트를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UFO 콜키를 그냥 다 줍니다. 다 줍니다. 뭐 일정 기간 접속한 사람들 주는데 어차피 다 받는다고 봐도 되고. 12월 9일까지 접속해야 돼요. 집 세컨을 빨리 만들어야죠. 뭐 굳이 뭐. 그리고 각시탈. 각시탈은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야 되죠. 네, 어쨌든 한국형 챔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1800 IP 정도 날 거예요. 각시탈 모델링을 봤는데 인게임 각시탈 샷코는 일러스트랑 비슷해요. 근데 그 깜짝 상자가 이렇게 그 양반 탈을 쓴 이렇게 허수아비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네티즌들끼리 싸울 때 막 무슨 선비니 뭐니 애템 거리잖아요. 근데 걔가 진짜 딱 선비 그것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 깨알 같은 재미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코르키가 영웅도 줘, 챔프도 줘요. 챔프 없으면 챔프도 줍니다. 챔프도 줘요. 나 코르키 없는 것 같은데. 나 샀는데. 아 있나? 나 부캐 빨리 접속. 한 번 해봤어 한 번. 아이들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죠. 네. 세 개 빨리 만들어서 접속해야겠구나. 애템. 하나만 해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 선비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쁘게 쓰이는 거가 사실 되게 불만이 많아. 선비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인데 선비라는 건 되게 이제 비꼬면서 이렇게 돼서 선비가 되게 좀 나쁜 이미지가 돼버려서. 그거 말고도 많잖아 다른 표현들. 거기다 앞에 십자를 붙여가지고 십선비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생각 좀 해봐 그러면. 정생남. 뭔 소리야. 학교 다시 바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구만. 사람이 자리를 만드네. 그럼 뭐라도 말하든가. 아무 말도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나만 정생남. 자기도 생각 안 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색하잖아요. 진지하게. 네. 그런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시즌3 지금 현재 나온 거는 너프 예정이다라고 계속 나온 게 7회의 양날 도끼가 어쨌든 그 최고. 아 근데 1주년 영상 하니까 갑자기 또 섭섭해지네. 왜? 우리 백형이
온게임 내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나이스게임 TV를 언급하지 않았어. 나이스게임 TV 언급을 안 했어. 섭섭해 백현. 진짜고요? 우리 다 같이 똑같이 한번 할까요? 사장님이 했던 거 지금 방금 했던 거? 뭘? 섭섭해 백형. 섭섭해 백형. 하나 둘 셋. 섭섭해 백형. 백형. 보내든가 이거를 이쪽으로. 우리끼리 말하면 뭐해. 듣지도 못하는데. 보고 있어! 진짜. 섭섭해 많이. 뭐해 아무도 못 듣는데 백형을 정작. 백형한테 가야지. 백형 보고 있다. 어차피 한글만 못 알아듣 거 아니야? 영구정지. 상관없어. 1억으로 영구정지 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죠. 대리 정도는 해줘야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7억 양날도끼가 가장 핫하네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7억 양날도끼는 하나만 끼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까지도 중첩이 된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예전에 그 뭐죠? 태양불꽃 망토. 그게 중첩됐을 때 가렌이. 그때 그거 아니 탑향일 때 시절에 하필 그때 태양불꽃 망토 한 세 개 끼고 돌면은 다 녹았던 그런 거 그런 시절이거든요. 바바리안 코스프레 그때 있었죠. 에. 그래서 지금은 7흑의 양날조끼를 무조건 빨아야 된다. 이 꿀을 빨아야 된다. 해치되기 전에. 맞아. 얘기 나온 김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일 도미네이트가 영구 정지 영구 벤을 먹고 시즌 3 출전 정지를. 누구야 그게? 프로 게이머. 누구야? 프로 게이머. 프로 게이머 아이미 애들은 그렇죠. 북매들 진짜 꼴통들이 많아. 영구정지? 뭐, 무슨 짓 했는데? 맨날 뭐 말하자면 패드립 치고 패드립 치고 트롤링하고 그러다가 야 한국 와서 한번 혼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리셋 한번 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진짜 세 사람 만들기 전문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착 갑자기 다 갑자기 착해졌어. 배달의 민족이잖아. 세탁의 착한 어린이 세탁의 민족. 세탁하면 또 씨 우리나라가 세탁의 강자. 네. 그런 거는 영구정지 말고 한국에 유학 시켜줘야 돼. 유배. 한국 유배. 유배지로. 유배지로 한국으로. 걔네들 또 아직 한국 방문하면 즐기다 간다고. 그렇습니다. DC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 아무튼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를 영구정지를 시키고 시즌 3 대회를 아예 불참 못한다 저는. 그런 깡단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줘야 돼. 나도 좀 통쾌했어. 그 누군데 그 유명한 애 북미에서? 네. 나려? 네. 어느 급? 지금은 뭐 잘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좀 내려갔고 그 급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치면 뭐 막 나일락급 되나? 그렇게 되면은 되게 애매한 선수들을 비하하는 거. 표현이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북미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 북미 애들 잘하는 거 아니. 레지난드 말고 다 그냥 레지난드도 뭐 잘해서 아는 건 아니고. 하도 사장님이 막. 아니 외모가 일단 특이하니까. 아니 그렇게 너무 못해. 나가지도 없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로코노코. 로코노코 방출. 와. 방출의 마법봉을 이제는 꼬마만. 방출 맞나요 근데? 방출이 지금 그게 뭐야? 아 그냥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 좋게 나오긴 뭘 좋게 나와. 반지 얼마 됐다고. 반지 얼마 됐다고 좋게 나오나? 과연 그냥 마음에 아니,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방출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게 로코는 자기에 맞는 포지션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CLG B팀 한 하나 팀 더 만들어서 원딜로 갔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군이 얘기한 것처럼 당군이 어쨌든 나이스게임 팀을 걱정하는 마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방출이죠. 서포터까지 감수하고 간 팀이야. 근데 거기서 나왔어. 방출. 방출일까요? 뭐 어쨌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출이든 탈퇴든 뭐 자기 의사하고 뭐 좋게 헤어졌고 어쨌든 나왔으니까 나오는 게 사실은 거기서 어쨌든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CLG에서는. 그리고 이제 향후 CLG 프라임의 행보가 근데 기대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로코 처음에 한국에서 지금의 프로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테일 망하나 싶었지만 프로스트를 로코도 호가 만들 건 아닌 건 아닌데 스타테일 망하나 싶었지만 KT B가 돼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로코가 CLG 프라임을 거쳐갔다면 CLG가 날아 북미를 재패합니다. 근데 CLG 예언합니다 제가. 근데 북미를 재패해봐요. 어쨌든 재패한 거죠 지금 의미가. CLG는 워낙 북미에서는 그래도 베스트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재패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농구 프로농구 1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아무튼 외국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1위잖아. 근데 CLG가 지금 나는 재밌어진 게 아니라 로코도코가 재밌어진 거 아니에요? 한국 다시 온다는 얘기 안 왔나요? 한국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코도코가 과연 어느 팀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든지 뭐가 근데 되든지. 근데 지금 이게 프로스트, 스타테일,
그 다음에 뭐 SK네 만에 뭐 이런 루머 설이 있었고, 근데 그 설들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나오잖아 보면. 뭐 누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뭐 그게 안 됐네 뭐 했네 뭐 이러면서 뭐 결렬됐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뭔가 있었기는 있었다는 얘기였죠. 그 어쨌든 그런 설이 있고, 또 가서도 또 제대로 못하고, 그 결국 문제는 로코모코는 다섯 명이 하는 팀에는 적합한 성적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 근데 한국에 있는 큰 팀에서 굳이 로코모코가 만약에 압도적인 원딜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로코모코를 가지고 팀을 꾸릴 이유가 있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팀을 만드는 주체고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면은 로코모코 원딜은 절대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 같아. 쓸 돈이 없으니까. 네, 로코모코.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만든 팀으로 로코모코를 저와 함께 하고 하겠습니다. 진짜 내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 좀 웃겨. 로코모코 나 같으면 팀은 어쨌든 스타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스타였던 때에 비해서. 근데 여전히 방송에 나오면 빵빵 터져주는 스타성도 있고 로코모코? 제스처도 확실한. 어디서? 아니 뭐 어디든 나가면 이슈가 되잖아. 너무 이슈. 오래됐다는 거지. 그 결국은 시간. 뭐냐면 프로라는 이름을 달면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어떤 것도 안 돼. 될 수 있어요. 어떤 거 종균이 뭐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프로게이머가 아닌 아마추어 중에 원딜을 하나와 로코모코, 어쨌든 프로게이머 생활도 많이 해보고 경험, 대회 경험도 있는 로코모코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하겠죠? 알아서 자꾸 난 걱정을 해. 아니 그러면은 단군은 로코모코 한국 들어오면은 어떤 프로팀에 들어간다? 접촉은 있겠죠. 접촉이 있다면 어떤 팀일까? 신생팀이겠죠. 신생팀? 기존 팀에는 아니고? 기존 팀에는 굳이 로코모코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CJ 신생팀 스페이스 자? 그건 단순히 거기에 로코모코가 들어간다고 바뀔 것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지 감독이라면. 거긴 안 나죠. 스페이스와 로코모코를 바꾸진 않을 것 같잖아. 네. 다른 팀도 나는 거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미 굴러가고 있는 팀이고 로코모코 들어갈 팀이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코모코가 압도적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마디로 들어오도 뽑는다 이거지. 성적만 일단 내라. 아 일단 거기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켈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나켈이 그지 오케이 벌금 내라고? 아 나켈이도 못 나와. 맞다 벌금. 나켈이도 못 나와. 갈 데가 없어. 그럼 정균이랑 정균이한테 노하우 전수 받아서 개인 비자 해야 되는 한국 오면은 그렇게 될 수도 몰라. 개인 비자 하면은 정균이가 배워야죠. 아니지 개인 비자 세계에서는 오 자존심 싸움. 정균이가 아,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하다. 월드 챔피언십이네. 재밌겠는데? 양대 산맥으로 오 이 플렉스에 둘이 배틀 그 괜찮네. 지금 킬링캠프 섭외하라는데 저는 킬링캠프에도 로코모코는 섭외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 더 이상은 네이버 더 이상은 좀 안 더 이상 그런 폭탄으로 제가 모험을 할 더 이상은 아니 생각해보니 CLG 이야기나 이런 것만 해도 풍성할 것 같은데요. CLG에서 왜 나왔는지 그러다가 얘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또 스타트엘 감독님 얘기 나오고 막 이래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자 얘기 나오고 막.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녹방으로 할까요? 녹방 굳이 로코도 아니어도 재밌는 사람 많아. 장 없을 때 킬링캠프! 어? 얘기하죠. 맞다 킬링캠프 얘기하지. 다음 주 월요일이구나. 다음 주 월요일에 킬링캠프 시즌2가 하는데 이승원 해설. 그렇죠. 이승원 해설. 제 초등학교 동창이랑 이름이 똑같네. 이승원 해설이 이승원 해설이 바로 요, 이 동네 살거든요. 바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승원 해설 잘 몰라요. 제가 MBC 쪽을 잘 모르는 게 저희 집 옛날에 옷깻남 나왔거든요. MBC 안 봤어요. 그렇게 말해요. 말하려고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잘 모른다고. 죄송할 건 아니고. 죄송할 건 아니고. 그분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승원 해설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오. 네. 엄청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 40 정도 되셨죠? 39? 아무튼 나보다 나이가 많다. 진짜 동안이네요.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고. 아무튼 뭐 e스포츠의 뭐 한 역사 중에 또 살아있는 역사 중에 또 한 명이니까. 네.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스타리그 중계하신 분이신가요? MSL. MSL. 동준이와 같이. 지금은 이제 프로리그. 사실은 지금 LOL에서 동준자가 됐지만 스타판에서는 사실은 승원자 해설의 탑이라고 항상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던. 그러니까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듯하면서도 핵심으로 잘 귀결될 수 있게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놓으시는 게 스타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재미있는 게 있었던 게, 맨날 커뮤니티 했는데 PGR에 어떤 분이 그 뭐 이승원식 전자레인지에 밥 때우는 해설? 뭐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건 킬링캠프 때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뭐, 자 지금 전자레인지에 밥이 들어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밥의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400W 정도가 적정하긴 하지만 현재 뭐 전력세를 봤을 때 막 이런 식으로 그걸 했는데 올렸는데 이승원 해설이 그걸 보고 더빙을 해서 올려줬어요. 실제로 보면 빵 터지는데 이건 저희가 네. 킬링캠프에서 네. 준비를 해서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동준자 LOL에서 이제 동준자가 됐지만 사실은 햇반 스타원에서 승원자가 사실은 시초거든요. 스타원 지금 김정민 해설이 이제 김정민 선수 이제 해설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승원좌만 그 좌자를 승원좌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스타원 팬들 그러면은 김정민 해설이 등장을 해서는 김정좌가 되나요? 이런 게 웃긴 코드야. 해변김. 아, 영원한 해변김. 네. 해변김 뭐야? 네. 그 천년의 사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설로 변한. 김... 아 노래 했어요? 해설로 김정민 변한 김정민 해변김. 아 노래했다고 그런 줄 알았네. 해변에... 노래했어. 해변의 관문 중에 7대 관문 중에 하나야. 노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해설로 변신한 천년의 동수 뭐 이런 것처럼. 천년 동수는 없지.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안 된다. 왜? 나도 재밌는데 나만 재밌을 때지 뭐. 그건 그래요. 얼마 전에 당군이 뭔가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이 떨어진 것 같다. 아 그 감이 아니라 입이 어버버한다. 근데 나도 같이 방송을 하는데 어버버하는 걸 느꼈거든. 오늘만 마법에 걸린 날인가?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 요즘에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 아 그게 아니라 뭐 예능 방송 이런 게 아니라 그 오늘도 예능 방송에 똑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뭐 발음이 꼬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먹히는 거 계속 날리는 오늘 방송에서 그러면. 아 나 뭐래? 아니야 나만 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재미없다 재미있다는 내가 알아. 오늘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재미없지 않아. 그럼 모르고 있네. 아 개그코가 다른 거예요. 너무 구실의 역이야 이쪽들은. 깨알 같은 걸 몰라. 그게 아니라 저는 네. 그 NLB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제가 좀 많이 안 알아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느낀 거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사적으로. 뭔 조치가? 무슨 조치가 필요해? 긴급 조치. 내가 더 많이 나오는 수밖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체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푹 많이 좀 푹 쉬어가지고 네. 방송 출연을 푹 쉬니까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롤러와 1부 끝나고 게시판에도 그새 글이 올라왔어요. 시즌3가 됐고 되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다들 처음 출발선상에 동시에 섰기 때문에 또 NLB를 지금 당구님이 하시는 과정에 홀스님의 중계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아 벌써 이미 시즌3 이블리는 시작하셨군요. 대파를 판단하시는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잘 챙겨 먹으면서 네. 열심히 해보죠. 그래서 월요일에 킬링캠프 이승원 해설편 나이스캠TV 홈페이지에 지금 아직 질문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애를 뉴스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놨으니까요. 저 이것저것 많이 한번 자료 찾아보면서 네. 이승원에서 공부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워낙 e스포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아요 거리가. MBC가 굳이 왜 안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승원 해설도 터트리려고 맘먹으면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승원 해설한테는 저희가 잘 이번엔 조정해야죠. 아, 그 절대 기대하지. 그런 거 네. 그런 거 안 하는 나이스 캠프가 폭파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이제는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킬링 캠프 오프닝 보고 나 정말 다 괜찮은데 그 멘트가 살아 돌아갈 수 없다고 이런 걸로
무덤이야 무덤. 묘비가 있어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렇게 만들어. 아. 또 고퀄이잖아요. 고퀄인데 그게 이거 뭐 누구든 살아갈 수 있어. 없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 다 살아 돌아갔는데. 진짜. 아, 난 그냥 아니 웃기려고 한 게 그냥 말하는 거야. 오늘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문제는 인정하시네 다들. 다 살아 돌아가고 우리가 우리가 제일 타격을 입어.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묘비가 네 개를 심지어. 하나 둘 셋 넷. 진짜? 다시 봐봐. 소름 돋네. 오프닝. 다시 봐봐. 정식 오프닝이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무덤 네 개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아, 하나 세 개. 세 개네. 네 개. 아니지, 그럼 돌아간단 말이야. 네 개네. 네 개네. 네 개야. 네 개구만. 소름이. 네 개잖아. 아 이런. 네 개야. 아. 네 개야. 아이구야. 우리 넷 중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건. 아. 오프닝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아 나 지금 막 정식 버전에 사진 막 그치 다 있지 레스트 인 피스 아니 그 묘비에 누구 묘비인지도 나와 오프닝에는 어 누구 묘비인지까지 나와 우리 이름 나와 있어? 아 맞다 맞다 얼굴 하나잖아 지금 들어가지 아, 묘비가 묘비가 아, 누구 묘비인지까지 다 나와 진짜? 아 맞다 어. 아.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버리네 그게 킬링 캠프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극약. 근데 우리가 극약을 많이 돼가지고 명약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명약 동준이 하나, 이말년 하나. 반타작했네요. 반타작했네. 반타 50%. 성공이네. 아 나 이말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말년이 사람. 이말년이 한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 이름 정했나 모르겠네. 딸 이름? 도라니. 그러니까 도라는 자기가 던진 거였고 값싸고 여유를 재운 도라니 도라 뭐 렐리아 블리니 뭐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티봉 이블린 이블린 괜찮네 이렐리아 이렐리아 괜찮네 앞으로 해도 이마이 뒤로 해도 이마이 말하면서 이마이 괜찮은데 이마이 내 이름은 이마이 마이야 마이야 어, 아빠 마이 갖고 와 우주 아. 재밌잖아. 마이야 아빠 마이 갖고 와봐. 그래서 마이야. 그렇습니다. 재밌어? 재밌어요. 저희 배우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롤러한 오늘 롤러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 지금 많이들 꿀 아이템들 문 얘기된 것들 있으니까 네. 꿀 챔피언과 꿀 아이템들 패치 너프 내기 전에. 네. 많이 꿀을 빠시고 이런 아. 얘기했으면 이제는 심해에서도 라이즈 신지도 이제 벤이 나오겠네요. 네, 네 롤러 못 봤냐고. 아, 그 여성 캐스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서 네. 지금 아직 그 방송에는 노출이 되고 있는데 여성 캐스터와 여러분이 굉장히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게시판. 첫째는 나이스 게임 TV 게시판에 지금 네. 뭐 일종의 CS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 빠진. 둘째는 이플렉스에 올라오는 자료들에 그 컨텐츠의 깨알 같은 설명들을 지금 작성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용들이 진짜 빵빵 터집니다. 어, 되게 센스가 그 좋으시더라고요. 인여력이 확실히 거기다가 그 꼼꼼한 게 여자라서 네. 꼼꼼한 게 또 있고 그런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월급도 그거 무슨 말이야? 월급 와우에서 도적 오타로 돋거라 그래요. 근데 월급 도적이 그러니까 월급 도적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월급만 받고 다닌다. 그러니까 일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아. 표현을. 진짜. 근데 지금 많이 적을 때. 와를 못해. 와 안 해봐서. 그 그러니까 우리 여성 캐스터분도. 정작 하고 싶은 거를 지금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굴하고 이제 목소리하고 같이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 주간 편성 이런 것들 예고편 이런 것서부터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가벼운 방송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출연을 시킬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캐스터로서 나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고 특히나 그 이플렉스 다운받지 않으시더라도 컨텐츠 설명 이렇게 하나씩 진짜 하나씩 눌러보시면요 빵빵 터집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이분이 딱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성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맡겼던 건데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이화진 씨가
꼭 해야 되는 퍼포먼스 두 개. 자, 흑화! 이거 하듯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미 저희는 정해놨죠? 뭔데? 흑유, 흑유. 흑유, 흑유. 형은 하지 말고! 어, 깜짝 놀랐네. 진짜 던질 뻔했네. 이게 무서워. 본인은 스타일이. 어, 깜짝 놀랐네. 자기가 뿌잉뿌잉 흑유, 흑유를 하니 차라리 흑화를 하겠다. 와, 이런 스타일이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해내고 말겠습니다. 진짜 흑유, 흑유는 안 하면 안 될까? 아, 제가 아니라 화재 씨가. 근데 화재 씨가 하면 딱 어울리는 퍼포먼스예요. 워낙에 좀 아담하고 귀여워서. 네. 매력 있어요. 그리고 딱 뭐냐면은 게임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예요. 진짜로. 진짜 말했던 대로 빗돌 말대로 그 뭐랄까 게임 캐릭터 같아. 네. 잉여스럽기도 하고. 네. 잉여력, 덕력 막 이런. 방송하다가 정말 흑여우규 한 방만 날려주면요. 저희 순풍을 탄 배처럼 쫙 흑유흑유흑유흑유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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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 진짜로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딱 맞아요. 네. 못생기진 않았고 엄청 연예인처럼 이쁘진 않아요. 저 특집집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특집집으로 나왔었고 엄청 연예인처럼 이쁘진 않고요. 아담해요 되게. 근데 진짜 잘 먹어요.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배고픈 거 못 참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술도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 다들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네. 술을 잘 마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 또 새로운 멤버들 중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술을. 화진 씨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신 게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롤러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단군의 배웅. 네. 페넘브라. 드디어! 페넘브라 오버추어 방송을. 아, 죽긴 죽는데. 아,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는 거. 말도 딱 차네. 아니, 오버추어라 그래. 진짜 오버다. 아우. 우와, 진짜 생각해야지만 빵 터지는 유머. 대단합니다. 유식한 사람들만 웃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머도 시즌 3? 그렇습니다. 공부하세요. 개그도 공부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아직 패치노트를 못 받아서 조금 덜 웃겼네요. 그렇죠. 협찬에는 보조라. 네. 분당 롯데리아 2층. 2층. 서현역 2층. 보조라 보쌈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정말 먹느라고 사실 별 얘기를 못할 정도로. 다음 주에 또 먹어야지. 의상 협찬에는 모주루. 그리고 유스트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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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진짜 패치가 덜 됐나? 어, 저 왜 이래? 개그 프리시즌이야. 나 몰라. 아, 나 몰라. 이제 버퍼링 걸렸나봐. 화질 낮춰. 아, 내가 뭐라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조만간에 화질 올라갑니다. 네. 네,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성장통입니다. 이거 성장통이 거의 죽을 때까지 되는 것 같아. 성장통 때문에 사이어인이야. 죽을 때 살살 트랙이 올라가. 성장통이 끝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통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 너무 아파서. 성장통이 너무 성장통이 너무 아파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플 때 잠깐 아프고 커야 되는데 시체가 길어졌어. 안 웃겨? 너 재밌다. 자리가 잘하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네. 빡빡 터지는데? 또 웃기는데? 감탄하고 있었어. 재밌는데? 방송 다시 해. 나가면 되겠다. 자, 저희 여기서 네, 마무리 하고 이제 단군의 페넘브라 방송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아, 아 진짜 내일 저녁에 일단 예정은 5시 저녁 5시에 또 홀스의 비디오 게임 전 5시요? 지금 그 나 목격 5시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럼 5시까지 아니 두 장까지 하다가 피곤하면 그만해. 적당해. 남잔데. 적당해. 남잔데. 남잔데. 5시까지 하던가. 근데 단골은 되게 장시간 방송하는 특화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체력이 된다 해야 되지. 이제는 서른이나 쉽지가 않아. 아니 근데 난 걱정 아침 되면 안 무서우니까. 타이 다 비춰주잖아 이거. 빛 다 들어오잖아. 동성도 그런 식으로 다 얘기했었어요. 안 무서울 거다 뭐 나는 원래 뭐. 아 형 근데 안 무서운 척 하는 거고 나 진짜 안 무서워. 아 진짜 미미. 우리 미미가 미미와 대머리 미미랑 뽀뽀나야겠다. 야, 야 그걸 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저 만지지 마 진짜. 왜? 이상해. 아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와. 옆에 그거 있잖아 톰 헹크스 윌슨. 윌슨처럼. 윌슨. 미미야. 윌슨. 오빠가 챕터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부끄럽다 진짜. 자 롤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군의 페넌브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롤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